우리 사사기를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같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사기의 배경에 대해서 또 기초적인 우리가 알아야 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다음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까지 아직 나라의 어떤 그 구체적인 아주 조직적인 이런 구조를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셨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굉장히 약한 이런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교적으로도 주변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 무슨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정말 준비가 된 것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대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 간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또 백성들 사이에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변 이방 국가들과의 어떤 분쟁, 전쟁, 싸움 이런 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풀면 재판장이다, 지도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판장 혹은 심판장 혹은 지도자 이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2장을 같이 보았는데요. 2장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서 5절이 한 문단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빈 땅이 아닌 이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다른 곳으로 다 이주해서 나가도록 그들을 다 내어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을 다 내어 쫓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어 쫓으려면 그것이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내어 쫓으려면 그곳에 뭐 1, 2년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오기 훨씬 전 수백 년 동안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겨 나가도록 하는 데는 대단한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희생과 많은 부담을 질 때에만 그것이 실현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그냥 타협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꼭 나가야 우리가 이곳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숫자로 보면 우리가 이제 훨씬 우세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점령했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데리고 우리에게 노역을 시켜서 농사 짓는 일도 좀 돕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노동력을 좀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지 않겠는가.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궁리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내어줬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삶 속에 매일 생활 속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보면서 엄두를 내지를 못했고 그리고 망설이다가 결국 시간을 놓치고 그리고는 결국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어떤 현실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직시해야 할 아주 큰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은요,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삶보다 더 쉽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더 편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보니까 나한테 유익한 것이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더라.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도록 가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도록 허락하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게 뭐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재밌어서 혹은 쉬워서 혹은 편리해서 혹은 우리에게 더 많은 어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내게 유익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더 편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더 쉽게 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지 않을 때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단해서 믿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 믿으면서 현실 속에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자꾸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이 주장하는 것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과 같이 보이는 유행하는 것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선택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말 결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주님의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차 순간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하는데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대강 그저 뭐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저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쓸데없는 것 하나하나마다 다 시비를 걸고 저분은 정말 날카롭고 정말 뭐 어려운 분이다 그런 사람 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괜히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삶을 아주 피곤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보면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 예수 잘 믿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냥 좀 넘어가도 될 신앙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 모든 일을 하나하나 다 트집 잡아서 이건 이래야 하고 저건 저래야 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원칙에 있어서 원칙을 알면서도 세상 따라가고 원칙 알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 추종하는 그것을 선택하고 원칙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그들이 그 땅에 그냥 남아서 너희 가운데 섞여 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 그들 나름대로의 신,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 그것이 너희 삶 속에 스며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신앙이 다 세상과 타협한 있으나 마나한 그런 믿음으로 변질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섞어서 살지 말고 구분되게 살도록 그것을 다 정리해서 그 사람들 다 다른 것으로 이주를 하게 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당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려고, 쉽게 살려고. 그렇게 해서 싼 노동력을 자기들을 섬기도록 해서 그 노동력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더 쉽게 더 빨리 많이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지 않고 지금 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결단해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하는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고 그저 뭐 꼭 이래야 되나 뭐 그렇게 안 하고도 살 수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결정하지 않은 것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불순종하면서 뭐 별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그 이방 문화에 잡혀 먹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장에 6절부터 나오는 그 문단을 좀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11절부터 거기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사사기뿐이 아니고요. 사사기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런 그 내용들이 성경에 쭉 나오게 되는데 뭐 역대상하 뭐 열왕기상하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사기로부터 시작된 역사에 하나의 그 반복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삶의 형태. 그런데 이것이 이 삶의 형태가 단계가 매 시대마다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사사기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정해진 어떤 그 순서가 있는데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계속 반복돼서 매 시대마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소리내서 읽으시죠. 11절 12절 두 절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런 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세상에 있는 다른 방법,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나를 부유케 하는, 나를 편하게 하는, 나를 재미있게 만드는 그 어떤 것에 그 순종을 가져다가 바치는 것,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배의 대상, 그 우상이 뭐였냐면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 이런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죄가 지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 두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에게 잡히고 대적들의 손에 팔려 나가고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면서 신음하기를 시작합니다. 죄가 저질러졌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고요. 심판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구원하게 하셨다가 아니고요 구원하게 하셨으나 신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에 이은 구원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연결돼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 주셨는데 그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에 대한 잠깐 동안의 순종이 있었어요. 아주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임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임시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이 이겁니다. 잠깐 순종하고 순종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순종하던 시기에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거기 나오는 표현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다. 막 달려가듯이 다시 바알을 쫓아나가고 아스다롯을 찾아나간 것입니다.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회개가 따르고요 회개에 따른 구원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속히 달려나가서 바알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한 사사의 시대에 그 시대에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똑바로 산 게 아니고요. 사사가 일어나서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평화를 허락을 해주셨을 때에 그 받은 평화를 누리며 살다가 그들을 인도해서 구원을 해온 사사가 세상 떠나면 이때다 그러고 다시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심판이 임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 사사가 또 세상 떠나면 또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만 몇 세대 반복된 게 아니고 이게 인간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짓는 행위가 가져오는 가공할 파괴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죄를 짓고 돌아왔다가 다시 유혹에 빠져서 다시 죄를 짓게 되면요, 이 전에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심성입니다. 이전에는 뭐 조그만 일 잘못하면서도 막 두렵고 떨리고, 예? 부담이고 마음에 막 죄책감이 들고, 근데 그 다음에 죄를 지면요, 처음에 그 두렵던 마음, 떨리던 마음, 죄책감 들던 마음 좀 덤덤해지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죄 앞에 반복해서 노출이 되면서 이 마음이 점점 피폐해집니다. 점점 광야처럼 바뀌게 되고 사막처럼 이렇게 되고 느낌이 없어지고요, 마땅히 느끼고 깨닫고 돌아서야 할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도 점점 무뎌지게 되고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이런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악이 가져오는 가공할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이게 거듭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죄를 합리화하게 되고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뭐 그까짓거 뭐 이전에 뭐 예? 늘 하던 일이고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뭐 나뿐이 아니고 누구도 그렇게 살고 누구도 내가 주변에 돌아보면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왜 죄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자가당착적인 착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장 19절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19절에 있는 말씀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시대가 갈수록 그 전 시대 조상들보다 더 흉악한 죄, 더 크고 더 무서운 죄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사사가 떠나면, 죽어서 세상 떠나면 그 다음에 또 이전보다 더 흉악한 죄, 그러다 또 사사가 나타나서 인도하다가 또 떠나면 그 전보다 더 흉악하고 무서운 죄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전 시대에 임했던 심판보다 더 무섭고 무거운 심판으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영웅이 되려고 하는,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욕심입니다. 신앙 안에서 진정한 영웅은 누구냐 하면요,
무슨 뭐 이순신 장군처럼 뭐 나라를 구하고 네? 자신을 희생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것만 영웅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만 영웅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영웅은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이 중간에 쉬다가 하다가 말다가 또 뭐 까맣게 잊었다가 또 한참 나가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삐끗해가지고 또 뭐 몇 년 다른 데로 돌아다니다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중단하는 일이 없이 끊어지는 일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 손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끝까지 은혜 가운데 마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영웅입니다. 그 사람이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무슨 뭐 이 시대에 내가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그런 꿈만 꾸시지 마시고요. 뭐 그거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영웅적인 신앙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변함없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내 삶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 지금 사사기에 나타난 이 신앙 안에서의 방황, 신앙 안에서의 실패, 이것이 반복돼서 내 삶 속에서 지금 나타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네? 5년, 7년 주기로 계속 뭐 예, 좀 올라가다가 또 주춤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다 깨지고 그래서 또 막 그냥 고민을 하고 회개를 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을 받고 그래서 정신 좀 차렸는가 했더니 어느 순간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연단이 왔을 때 또 넘어지고 이게 지난 20년, 30년 동안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멈추어지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격언에 나뭇가지가 굽었어도 이렇게 뒤틀리고 막 엉켰더라도 그 나뭇가지는 여전히 나무에 붙어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서양 격언인데요.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져도 사과나무 밑에 있다. 사과가 떨어졌는데 저만큼 한 2, 30m 날아가서 저기 떨어진 사과나무를 보셨어요? 떨어지면 딱 그 나무 밑에 그냥 떨어지는 것이죠. 그 나무 밑에 그냥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격언을 얘기하냐면 부모하고 자식 간의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가 뒤틀렸더라도 나무 가지가 뒤틀렸더라도 아주 꼴보기 싫은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가진 나무 가지가 있더라도 그 나무 가지는 여전히 나무에 붙어있다. 근본적으로 그 나무에서 그 가지가 나온 거다. 그런 뜻이죠. 사과나무가 떨어져도 나무 밑에 있다. 떨어진 사과도 그 사과 나무에서 나온 거다. 그런 뜻이죠. 부모하고 자식 간에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부모들에게는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이런 격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 얘기는 뭐냐면 자식은 부모에게서 나온 거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본인들께서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 그 사춘기를 지날 때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 집에 자식 중에 어떤
자식과 계속 다른 자식들보다 많이 부딪히는 자식이 있습니다. 어느 집이라도. 뭐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데에는 뭐 비교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뭐 두, 셋 이렇게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쟤는 안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건건사사 이렇게 나하고 충돌을 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놈은 이게 지 엄마 닮아가지고 말이야. 네? 나 닮았으면 안 이럴 텐데. 이놈은 저 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저 꼴이라고. 네? 날 엄마만 닮았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네, 그게 이제 대개 어머니든 아버지든 제일 쉽게 찾는 답이 그거 아닙니까? 얘는 저 완전 친가를 닮아서 이 꼴이라고. 쟤는 저 완전히 저 외가를 닮아서 저 꼴이라고. 아이들 중에 진짜 많이 부딪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솔직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 부딪히는 아이는요, 이 부딪히는 당사자가 엄마든 아버지든 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닮은 아이가 아버지하고 제일 많이 부딪힙니다. 엄마하고 제일 많이 비슷한 아이가 엄마하고 제일 많이 부딪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똑같아서 그래요. 똑같아서. 하나가 좀 품고 한쪽에서 좀 양보하고 이해하고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똑같으면 싸우는 겁니다. 아이하고 부모하고.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고집이 세냐면, 저렇게 고집이 세니까 항상 저 부모하고 저 부딪힌다. 근데 그 부딪히는 부모도 고집이 상당하기 때문에 걔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식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부모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교감 몇 가지가 부모님들에게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부담 주는 그런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위로를 받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어른이든 아이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게 또 원칙입니다. 그렇죠? 뭐 부모가 영향을 아무리 많이 끼쳤다 할지라도 결국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져 줄 수가 없죠. 아주 뭐 어린아이들이면 부모 책임이겠지만 사고를 할 수 있는 연령을 지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됐어요. 잘 됐으면 부모님에게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자식들 잘 살아주는 거.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정말 잘 되고 어떤 자식은 좀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런 자식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모가 뭐 다른 부모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어떤 집 자손들은 더 잘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잘 됐을 때 부모님이 기쁘시긴 하지만 저 자식 잘 된 게 나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모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뭐 어떤 부모가 자식 잘 되는 걸 원치 않겠어요? 그래서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가르치는데 그 중에 어떤 자손들은 더 잘 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부모님들이 다 노력 똑같이 하셨지만 그건 은혜죠. 그 결과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자식에 대해서 쟤는 나 때문에 출세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죠.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아들이든 딸이든 삶에 대해서 형편없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가지고 삶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본인뿐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괴롭게 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논조로 부모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 행동,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시면 책임은 각자 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 초기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한 시대의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판단, 가지고 있었던 결정, 선택, 그것이 그 다음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귀한 용기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모님들의 기도가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습니다. 부모들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못 살았더라도 너는 좀 이렇게 살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떠나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바알한테, 아세라 앞에, 아스더라 앞에. 또 나옵니다. 아, 우리가 아까 찾아보았습니다만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어느 부모가, 이스라엘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는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타락해라, 세상과 버텨서 완전히 타락해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친 정신 나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부모 때보다 자식 때에 더 타락했어요. 더 타락했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5대, 6대 조상하고 저 밑에 5대, 6대 후손하고는요, 약간의 차이가 아니죠. 부모보다 더 타락하고 그 부모보다 그 자손이 더 타락하고, 그래서 대여섯 세대 내려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일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은 각자 집니다. 또 각자 지는 게 마땅하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무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원인이 오늘 우리들이 실패하는 원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믿음 안에서 정말 희생적인 모습으로 자손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적당한 수준의 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다 뭐 축복하면서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들에게 도둑질하라 가르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항상 남을 배려해라, 예의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나쁜 일에는 가담하지 말아라, 늘 우리가 말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고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배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식은요, 본 것을 배우지 들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가 희생을 하시는 걸 본 것을 보고 인생을 배우는 것이지 뭐 말로 뭐 책에 나오는 것, 무슨 방송에 나오는 것,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나를 축복하면서 해주시는 조언, 그거 듣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그것이었어요. 다 잘 되길 원했습니다.
근데 내 시대보다 그 다음 시대가 신앙이 더 떨어졌어요. 또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걸 들었습니다. 좋은 믿음 3대 가는 집안이 없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좋은 신앙 3대 이상 가는 집이 없다. 가문이 없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써봐야 소용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로가 아니고 행동으로. 아,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저것이 우리 아버님 가지신 삶의 원칙이고 기준이었다. 저것이 우리 어머님이 가지시는 그 신앙의 본 모습이었다. 이걸 보여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뭐 아주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대강 철저히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구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신앙생활에 둘 때에만 신앙생활이 가능하구나.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신앙생활 우선해야만 그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구나. 우리 아버님 보니까 그렇더라, 우리 어머님 보니까 그렇더라, 그걸 보여주실 때에 우리 자손들이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유혹, 제안, 그것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주의 길로만 나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손들은 세상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민 가정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자손들의 미래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그냥 성경을 붙들고 뭐 정말 뭐 세상에 아무것 다른 것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몰두해서 성경을 읽으시더라. 그거 보고 성경을 배우는 거죠. 뭐 성경에 무슨 뭐 무슨 단어 사전 몇 페이지에 나온다, 그거 몰라서 성경을 못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정말 기도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시더라. 그거 보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올해에 우리 자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를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을 세워가며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